네, 두 선수는 스타일이 비슷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만한 게임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서범상 선수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네, 두 선수 다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죠. 네. 자, 인파이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들 결승전을 풀어나갈지 자, 네티즌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노마누 선수는 개인전에 또 아주 강한 선수입니다. 네, 선수들도 개인전이 우세한 선수도 있고 단체전이 우세한 선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팀별로 보면은 개인전은 잘하는데 또 단체에서 또 팀을 불리하게 하는 그런 선수도 간혹 있습니다. 노만우 선수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 팀까지 오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서범상 선수 마찬가지로 성읍 중학교, 전읍 고등학교, 인천 체육 전문대학을 나온 선수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결승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서범상 선수는 개인전에는 모처럼 결승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만우 선수의 반칙 한번. 자. 예, 서로 거리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예, 좋은 동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멋진 동작은 오늘 기대하기가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자, 큰 동작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선수들이 힘이 떨어질수록 예, 큰 동작, 머리 치는 동작보다는 손목이나 다른 동작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죠. 준결승부터 남의 시청 서범상 선수 다른 선수들이 잘 쓰지 않는 왼쪽 허리를 자주 타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선수 서범상 선수 왼 허리를 때리려면은 더 좋은 각도와 더 좋은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간 오래 주는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차피 시간하고는 상관없는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상대방을 탐지한 후에 예, 공격이 필요하겠고 또 상대방의 공격을 유도해서 하는 그런 동작이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오단부의 우승을 할 것인가. 자, 손목. 자, 죽도가 문제가 생겼는 모양입니다. 자. 자, 다시. 아, 맞아버리. 예, 머리 기다렸습니다. 바다 허리. 예, 아주 시청 노마르 선수. 아, 서봉산 선수의 머리를 기다렸었습니다. 각종대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노마루 선수. 아, 예, 노마루 선수 공격을 기다렸다가 아, 예, 받아 허리. 5단부의 아주 좋은 동작이었습니다.